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광역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결과 발표. 조금 가혹하네요. 그런데 네. 실제로 어제 뭐 선거 다 끝나고 저희들 소주한잔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왜 한들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사건을 우리에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기호선입니다. 기호 1번 이해성 후보 득표수 538표 38.46%입니다. 기호 2번 김영춘 후보 득표수 861표 61.54%입니다. 이로써 당교 제13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규정 제45조 후보자의 결정 규정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김영춘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김영춘 후보를 도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람 사는 부산 만드는데 이제 여러분 모두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부산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서 당당히 나서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부산지배 25년 그 부패 무능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아, 예. 아, 멋진 분이십니다. 이상으로 경선기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우리 당선자와 함께 부산역. 제우.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